자, 이제 줌 수업도 벌써 몇 년 차인가요? 아, 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연차로는 진짜 2년 정도 됐는데 작년 그 한 6월부터 처음에 좀 우리 헤매다가 시작해서 6월부터 해서 한 1년이 넘었지. 1년이 넘었는데 아이들 수업 그 문득문득 이제 문 밖에서 한 번씩 궁금하니까 들어볼 때도 있고 내 옆에 노트북 와서 아이가 하면 또 같이 듣기도 하고 하는데 와 진짜 약간 그 장족의 발전이라는 말 알지? 그런 느낌을 받았어. 진짜 좋아졌지. 좋아졌는데 이게 또 뭐 지역이나 선생님에 따라 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보다 엄청 발전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업이 9시에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9시부터 시작해서 11시 정도까지 2시간을 이어서 하고 한 좀 쉬었다가 10시 반까지 한 30분 할 때 쉬었다가 다시 11시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 영상으로 보여지는 거는 요즘에는 한두 건밖에 없고 대부분 라이브 수업이야. 그래서 내가 놀라웠던 건 라이브 수업을 하는 게 사실은 그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직접 만나서 하는 거다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요령을 많이 그 익히셨겠지. 테크닉도 많이 익혔고 그리고 화면에 뭘 띄워야 되는 것들도 예전에는 정말 이게 원활하지 않았는데 이제 진짜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누구야 뭐 그 화면 켜부터 시작해서 그 수업에 방해되는 요인들이 있잖아. 이제 선생님들도 잘 알아.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아이들도 안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그 고등학교 선생님 오셔서 인터뷰를 얘기하셨잖아. 했지만 고등학교 친구들 화면을 잘 안 켠다 그랬잖아. 근데 초등은 선생님이 시킨 대로 아직은 열심히 한 4학년 애들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좋았던 점이 보통 학교 안에서는 아이가 저 친구가 좀 뭘 안 하고 있고 해도 사실 이렇게 딱 주의 깊게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건 화면으로 딱딱딱딱 보이니까 아이가 말 안 하면 바로바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예전에 미네르바 스쿨 기억나? 얘기 안 하면 이제 거기에 따로 질문 들어가는 나는 불 표시가 있어가지고 그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대학생들도 그치. 열심히 대답을 많이 안 하면 거기 페널티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하면 그런 게 있었잖아. 그건 적극적으로 하려는 친구들한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보니까 선생님이 금방금방 캐치를 하고 한 20명 좀 넘는 친구들이 수업을 하거든. 이제 학교별로 뭐 30명 넘는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한 25명 그 정도 되는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만족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줌으로 뭐 사실 안 하고 학교 가주면 엄마 입장에서 참 좋지만 그치. 상황이 줌으로 갔다 학교에 갔다 또 줌으로 했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나는 점점 이제 진화하다 보면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원활한 건 학교에서 할 것 같아. 만약에 3일 가고 뭐 이틀은 안 간다 그러면 그리고 줌으로 하는 게 편하다 하는 거는 줌으로 선생님이 하시고 왜냐면 아이들이 무슨 퀴즈 같은 걸 하면 있잖아. 어휘 같은 거 맞추기 이런 거 하거든. 맞아 맞아. 그러면 뭐 초성 게임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하더라고. 그랬을 때는 화면에 직관적으로 딱 보이니까 그 애들이 타자로도 치고 그래서 어쩌면 이게 지면을 줄이는 일이기도 하고 화면으로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인터랙션이 훨씬 더 원활하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했어. 근데 이게 줌이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장점들을 발견했었고 아이들이 일단은 나는 소그룹으로 이제는 나눠서 메인 방에서 나가서 소그룹끼리 토의를 한 다음에 다시 모여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거. 엄청 진화했네. 이제. 이게 작년에는 전교 무슨 학생회장 모임 이런 정도로만 그걸 했거든. 지금은 반에서도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자 이제 10분 동안 각자 방에 가서 그걸 하고 모여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각자 이제 하는 거야. 근데 되게 디지털 재밌어. 활용 능력도 정말 좋아지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우리 세대랑 달리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재밌었던 게 소그룹에 방에 갔잖아. 가가지고 아이들이 뭘 이제 토론을 하고 하잖아. 근데 어떤 친구는 말을 안 할 거잖아. 아무래도 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거긴 화면에서 바로 보이니까 그 다른 친구가 또 얼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넌 왜 대답을 안 하니? 부터 시작해서 거기도 그 소그룹 안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는 친구가 꼭 생기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리더 역할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도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이제 이학스터에 예전에는 인강을 그냥 링크해서 유튜브를 많이 보여줘서 또 부작용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 요즘에는 그 영상들도 선생님들이 녹화하는 경우가 많아. 이학스터로 링크된 어떤 영상들이 예전에 이제 나와 있던 영상들이 아닌 새로 만드는 영상. 그것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왜냐면 선생님들도 기계가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영상을 예전에 만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단축된 거지.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다고 느꼈거든. 그래서 수학이나 뭐 영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과목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과목 특색을 보잖아. 영어는 교과 담임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선생님이 하기도 하고, 또 음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이가 뭐 오카리나 배울 때도 그렇고 피리 할 때도 그렇고 이거를 화면으로 이게 될까 했는데 잘 되더라고. 진짜 그게 제일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난 악기까지 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악기도 너무 잘 되고 그것도 1대1 어떻게 보면 레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면서 악기 해주면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내가 줌으로 조금 힘든 수업은 체육이 아닌가. 맞아. 근데 이제 뭐. 체육을 이렇게 해놓고 할 때는 TV로 띄워놓는 분들도 있더라고. 체육 수업 할 때는 그거는 보통 이제 라이브로 잘 안 해. 이제 영상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지. 액션이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도 그거를 보면서 아이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도 어지간한 수업이 다 되는구나라는 게 좀 고무적이었어. 제가 진짜 앞으로 이제 물론 학교를 당연히 이제 가겠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그러길 바라고. 그렇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는 거는 사실인데. 맞아, 맞아. 다음번에 닥칠 위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거의 준비됐다. 맞아. 이게 느낌이 드네. 나는 한국 그 사람들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IT 강국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일단 망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이게 스피디하게 빠르다라는 생각을 했고. 진짜. 그리고 똑똑한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 테크닉 같은 걸로 굉장히 빠르잖아. 그리고 아이들도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학습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타자 같은 것도 치고 연습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한 5, 6학년에 했다면 더 빠른 시기에 사실 하는 것이 빨라졌지. 그리고 1, 2학년 친구는 지금도 여전히 학교를 매일 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줌 수업으로 이렇게 집중하기가 솔직히 좀 어려운데 내가 봤을 때 4학년, 3학년 때도 그랬고 3학년 고 이상의 친구들은 줌으로 수업이 좀 어느 정도 잘 되더라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어. 근데 나는 단점도 사실 없진 않잖아. 이게 딴짓 하는 것도 진화하거든. 그래서 아이가 핸드폰을 밑에서 보기도 하지만 눈도 사실은 좀 많이 나빠져서 급격하게 줌을 수업한 다음에 아이들 안경 쓰는 그 숫자가 확 늘었다는 게 내가 느껴져.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척추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학교 수업도 줌을 했는데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학원 안 가다 보니까 그런 수업들도 다 앉아서 하니까. 맞아. 그래서 사실 나도 그다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의자 바꿔줬잖아.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잘 키도 잘 맞고. 맞아. 오래 앉아있어야 되니까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게. 그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단점이 있긴 한데, 근데 이게 흐름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이거를 사실 역행해서 되돌아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그 예전에 사실 뭐 미네르바스카 같은 데가 되게 막연하게 멀게 느껴졌다면, 그치. 지금은 너무 가까워 이제. 이제 그냥 뭐 거꾸로 학교 아니 미네르바 스쿨에서 하는 온라인 수업에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연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최근에 내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 스탠퍼드 대학의 온라인 고등학교가 있어. 그 온라인 고등학교가 고교 순위 1위더라고. 근데 되게 놀란 게 평균 SAT 성적이 1,500점이 넘는다는 거야. 와, 평균. 대단하다. 1,600점 만점에 1,500점이면 굉장히 월등하잖아.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 학교가 아니야. 온라인 고등학교야. 그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학교인 거잖아, 말하자면. 근데 이걸로도 모든 수업이 다 잘 되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이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아, 개인별 맞춤 학습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발전하겠구나. 그래서 학교는 학교의 역할을 아마 강화해 가면서 갈 텐데 이전의 학교 역할과는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으로 갈 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수업들은 또 더 적극적으로 굉장히 활성화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선택해서 아이한테 잘 맞는 걸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맞아. 나 얼마 전에 그 대학 교수이신 지인한테 이제 들은 얘기도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가능한 수업은 온라인으로, 그치? 그다음에 그냥 오프라인으로 가능한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그런 맞아.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더해서 이제 그런 발전적인 모습에서 예전에 MOOC를 소개할 때는 사람들이 아 우리는 되게 멀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온라인 그런 공개 수업을 사실 다 그 전 세계의 공개 수업을 볼 수 있고 미국의 무슨 하버드 수업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요즘에는 진짜 약간 돈만 내면 또 학위를 주더라고. 이게 수료했다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는 아이의 앞으로의 공부 방향이나 대학 아니면 그 이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뀌고 있으니까 요거를 좀 계속 트래킹하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 빨리 앞서가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의 오늘이네. 그러네.